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바늘꽃 좀 보세요. 나비 바늘꽃이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이 바늘꽃은 정말 어디서나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밭둑에다가 한 포기 갖다가 심어놨더니 이렇게 아이고 풍성하게 요즘 한창 꽃을 막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메말랐을 때나, 비가 많이 왔을 때나, 이렇게 쑥쑥 자라서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예, 피고지고 하죠, 이제. 바늘꽃은. 바늘꽃은 정말 씩씩한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지만. 아, 너는 누구니? 여기 놀러 왔네요. 이렇게 계속해서 꽃을 피고 또 지고, 이렇게 가을을 장식해줄 바늘꽃입니다. 벌써 저기 논에 심어놓은 벼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모내기 한 디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이게 또 벌써 무르익어 가고 있네요. 아, 여기 완전 풀밭입니다. 풀밭. 제가 늦게 씨로 하나씩 그한 봉지 사니까 100개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다 그냥 구멍 뚫고 하나씩 꽂아놓은 옥수수가 이제 이렇게 자라서 풀이랑 같이 자라서 이렇게 수염을 내주고 있습니다. 늦게라도 옥수수를 몇 개는 딸수 있겠죠? 옥수수가 이렇게 쑥쑥 자라주는 거 보니까 어쩜 옥수수가 잘 자라네요. 옥수수 키가 저의 한 배하고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또 싱그럽고 보기 좋다, 그죠? 정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키라도 커주니까 고맙네요. 테디베어 좀 보세요. 정말 제 주먹만 했던 아이를 초봄에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컸어요. 수염도 동글동글 이쁜데 너무 막 메말랐던 때라 또 위에 마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만져주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한 2년만 키워도 얘는 봐줄만 할것 같아요. 이 아이는 너무 말라서 위에 잎들이 막 말랐더라고요. 근데 제가 털어주긴 했는데 죽진 않을 것 같은데 얘는 몇 그루 중에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목수국 언제 심었는지도 모르게 심어놨던 목수국들이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또 요즘 꽃을 피워주고 있네요. 이렇게 말라 죽지 않고 아이고, 시절이 왔다고 꽃을 피워주니까 굉장히 목대도 가늘고 한데 이렇게 살아있어서 싱그럽게 꽃 피워주니까 고맙습니다. 무늬병 꽃도 거의 잎 가장자리가 막 타고 있어요. 위에 성장점은 싱싱한데 밑에 이렇게 막 잎이 타고 있어요. 그 와중에 또 꽃을 피워주기도 하고 또 희무지한 아이가 그냥 무사히 잘 지내는 것 같네요. 이 아이도 작은 모종을 심었는데 얘 아이 이름은 잊었고 아이보리색 주먹만한 꽃들이 피는 그런 꽃나무인데요.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해가지고 내년에는 꽃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나무는 무늬 뭐죠 그거? 열매, 빨간 열매 작은 거 따먹는 거. 근데 여수 자연이님이 그때 봐주신 건데, 이렇게 자리 잘 잡고,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아이도 여수 자연이님이 주신 건데, 원래 꽃은 안 피웠는데, 내년에는 꽃을 피워주겠죠. 엄청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제가 고이고이, 당근마켓 나눔 받은 아이 고이고이, 신경 쓰면서, 여름에 옮겨 심어서, 걱정했는데 이 아이는 열매도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뿌리 좀 자르고 위에 대궁 위에 순을 좀 치고 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이는 문제없이 잘 자라줄 것 같습니다. 아, 이 아이 이름을 몰랐어. 엄청 꽃이 예쁜 아이인데 불두화처럼 꽃이 주먹만한 꽃이 피는 아이인데 무난하게 그나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엄청 자랐어요 이 아이도. 굳이 큰거 사서 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꽃나무들. 요거, 우리
이 꽃사러 갔다가 지인이 되신 우리 당근마켓 지인님 이렇게 꽃이 5,000원에 행복입니다. 엄청 컸어요. 키가 한 60cm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엄청 자리 잘 잡고 아마 내년에는 꽃을 피워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여리여리했는데 꽃 자리 잘 잡고 지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런 나무는 그 제가 지금 분재를 분재 2만 3만 원 이렇게 하면은 사겠더라고요. 일반 나무들도 뭐 작은 나무들도 웬만하면 그렇게 주던데 분재로 사다 심었는데 원래 굉장히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자라면서 이게 금상이잖아요. 분재가 거의 뿌리가 올라오게끔 심어주는. 그래서 자랄수록 수영이 멋질 것 같습니다. 요런 나무 좋지 않나요? 그래도 삭막한 그 풀밭 속에 이렇게 꽃이 하나씩 보였으니까 요 목수구 우리 남부지방에는 색깔 변한 걸 보기가 힘들어요. 늦게 피어주고 있는 이 수구 진짜 꽃이 오래 가고 있어요. 우리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엔드리스 서머 블룸스타라는 꽃인데요. 이렇게 보세요. 자리 잡고 옆 곁까지 해서 또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 있습니다. 2,000원, 3,000원 하는 모멕들을 심었는데 이 아이들은 향나무 종류예요. 수영도 예쁘게 자라고 색깔도 이쁘고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물만 말리지 않아 않는다면 말이죠. 그리고 아유 신랑 하고 찢고 볶으면서 심어둔 콩입니다. 검정콩이랑 또 진눈이 콩. 아, 콩 씨를 갖다 주셔가지고 안 심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풀과 함께 지금 꽃도 피고. 어머나 여기 꽃 콩이 열렸어요. 어머나 세상에 콩이 열렸다 그죠? 이렇게 풀밭 속에 있어도 그냥 콩이 열리고 어머나 어머나 오늘 콩꽃 까지는 봤는데 콩이 이렇게 많이 열린 것은 오늘 또 처음 봅니다. 이 석류 나무도 분재로 심었거든요. 키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분재는 작은 화분에 이렇게 가둬서 키우잖아요. 근데 땅에 심어 놓으면 이렇게 잘 큰답니다. 엄청 많이 자랐어요. 이 병꽃도 정말 이게 한 뼘이나 되는 아이를 심었는데 엄청 잘 자라거든요. 작은 아이들 샀다가 노지에 심으면 더잘 자라죠. 병꽃 종류나 이런 종류들은 잘 자라기 때문에 어린 나무 사다가 키워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심어놓은 고구마는 가지들 쭉쭉 뻗은 거 이렇게 올려줬거든요. 이렇게 엄청 여기 많이 뻗었잖아요. 이렇게 올려줬더니 고구마 순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 것 같아요. 이대로 고구마가 조금 어느 정도까지만 열려주면 좋겠다 싶고요. 우리 복수박은 정말 원래 심어서 너무 신기하게도 많이 달려서 하나씩 이렇게 지인들에게 하나씩 나눠줄 만큼 열렸어요. 정말 너무 복수박 심어볼 만하더라고요. 여기는 멜람포디움 밭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10개 이상을 제가 조그만 손가락만한 걸 이렇게 옮겨 심었어요. 여기다 한 자리에다가. 그랬더니 얘들 이렇게 풍성하게 지금 꽃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정말 필수로 심어 줘야 될 정원의 꽃들입니다. 풀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얘들 있는 데만 몇개 뽑아주고 더 이상 풀 관리는 불가능하답니다. 삼립국화 열심히 꽃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이 그래도 제법 오래 가나요? 여기 버들 마편초는 제가 하나 가지고 다한칸한칸 잘라서 이렇게 몇개 꽂았거든요. 얘들이 어느새 자라서 이렇게 풀밭 속에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버들 마편초는 요한 칸씩 이렇게 잘라서 꽂아도 100% 삽목이 잘 됩니다. 요 아이들은 뭐 여러 개살 필요도 없고 또그 다음에 또 자연 발화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색비름 지금 벌써 씨를 맺기 시작했어요. 밑에 보면 씨 보이죠? 우리 마리맘 정원님한테 나 하나 보내주세요. 대놓고 얘기했더니 요거 몇 개, 세 개인가 이렇게 보내줬어요. 근데 다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지금
색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기에 실을 맺고 있습니다. 비듬 종류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씩씩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더 예쁘게 성장해 주길 기대하고요. 또 그름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영양을 안 주니까 더 많이 못 자란 것 같아요. 얘들이 자라면 제 키보다 더 클 만큼 많이 성장을 하거든요. 근데 원래 여기는 척박해요, 땅이.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못 자랐는데 앞으로 계속 예쁜 색감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옥자마 드디어 뻥긋하니 이렇게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뽀샤시하게 예쁜 옥자마 꽃이에요. 설악초 환하니 그냥 우리 신랑이 이거 뭐야 이렇게 깨끗하고 이쁘게 폈냐고 또 물어봅니다. 설악초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자라고 있는데요. 하나 한 송이 한 나무가 이렇게 씩씩하게 쫙쫙 팔을 뻗치고 잘 자라주고요. 여기 작은 꽃이 있거든요. 여기에 씨가 또 다 맺혀요. 뭐 한 해만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발화 하니까 한 번만 키우면 됩니다. 또 금관화 보세요.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플럼바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어요. 얘가 여기서 견딜 수 있을까 하고 심어놨더니 줄기도 많이 생기고 계속 꽃도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얘는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그리고 붓들레야 외성종인데요. 계속 꽃 올려주네요. 진짜 한 뼘도 될까 말까 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꽃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꽃 핀 거 보세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지고 피고 지고 하고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제대로 봐주질 못했죠. 수영도 예쁘게 자라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목질화로 막 이렇게 휘어지지도 않고 잘 자라주네요. 클레마티스가 여기 또 피고 있네요. 여기 또 맺어 있어요. 아유 이 더운데 참 기특합니다. 그리고 장마철 지나오면서 이렇게 뿌리 엄청 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한 모듬씩 이렇게 옮겨 심어준 아이들은 벌써 자리 잡아서 꽃을 피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아이들 뜯어서 보세요. 이렇게 뜯어서 옆에다 심어주면 금방 또 생생하게 자라겠죠. 이거 보세요. 이렇게 공중뿌리를 많이 내고 있답니다. 정말 흰색 보라색 같이 있는데 옆에 막 이 공중뿌리가 바닥에 또 내려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옮겨 심으면 금방 자리 잡거든요. 오늘 여기까지 요 작업까지 하고 집에 가야 되겠어요. 이거 또 이 아이는 또 너는 누구냐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바닥을 기고 있어서 제가 요 무늬 빈카인가요? 우리 소다맘이 언제 무늬 빈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심어놓기는 심어놔서 잘 모르겠어요. 얘들이 땅을 기면서 가니까 또 얘들은 또 따로 또 포기 나누기 하기도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아게라탄까지 보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